한단 한 문단마다 그 이른바 명언이 아님이 없죠. 그래서 전부 명언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맹자왈자 앞에서 그 이덕행인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제 수신을 통해서 그 수신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덕행인 할 경우, 그래서 인을 하면 인즉 영하고, 인을 하면 번영하고, 불인즉, 자, 다시 말해서 어진 정치를 하면 나라가 번영하고, 개인은 물론 나라가 번영할 것이요. 불인즉, 다시 말해서 어진 정치를 하지 아니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가 욕됨을 당할 것이니, 금의 오욕이 거하이니, 그런데 지금 욕됨을 미워하면서 불인하는데 거처하는 것이 시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더라? 오, 습이 거하여 아니라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 저 하류에 거처하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굳이 맹자가 시는 인용을 안 했지만은 오습이 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경 소화의 교원 시편에 잘 나타나죠. 소화 교원 시편. 다시 말해서 그 교묘한 교원 영색하는 자들의 얘긴데요. 피하인사여 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우리 며칠 전에 어디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피하인사여 그죠? 저 어떤 사람인가? 피하인사 거하지미로다 하수의 저 물가에 거처하도다 미미미미 하수의 미 아니 아니 실미역자로 쓴 거죠? 하수의 아 쌀미자 참 물가미자로 쓰는 글자입니다. 하수의 저 물가에 거처하도다라고 하는 하지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무건무용 힘도 없고 용맹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그 직위 난개니 다만 어지러운 계단을 만들어 가니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어지러운 계단을 만들어 가니 하류에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기 그 저런 소인배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저 하류 인생 소인배 같은 이런 인생들이 괜히 정치에 관여하면서 바로 이제 정치의 어지러움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에 바로 그 오습이 거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하지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오지인된 미워할진된 그죠? 만약에 미워한다면 망녀귀덕이 존사니 자 미워할진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덕을 귀히 여기고 그죠? 덕을 귀히 여기고 존사 선비를 높이는 것만 같음이 없으니 자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귀덕 존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자 제위하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바로 귀덕존사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군주가 되어서, 그죠? 군주가 되어서, 자, 이름하에서 어진 정치를 하면 나도 번영하고 국가도 번영하고 불의한 정치를 하면은 자, 내 스스로가 욕되고 나라 전체가 욕됨을 당할 텐데 사람들이 지금 군주들을 보면은 욕됨을 미워하면서 다 불의한 정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자, 우리가 습한 곳에 살면은 사람한테 제일 안 좋은 것이 습병이죠? 습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집 짓는 경우도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겨울에 춥고 하기 때문에 집을 항상 남향집으로, 그 다음에 앞집은 통풍 잘 되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습한 것만큼 사람들한테 그안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마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둬요? 마당에다도 일체 잔디 안 심고, 그 다음에 나무 안 심고 해서 통풍이 잘 되고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습한 곳에 살면 습병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습병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어떻게 만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죠. 사람들이 저 한강변에 아파트들 좋다고 야심에 어마어마한 돈들 주고 사죠. 마음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물 흐르는 거 보면은 바로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요율이 제일 높아요. 뛰어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런 내용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정말 미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군주로서는 귀덕 존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현자. 그죠? 현자가 제위하며
다시 말해서 어진 신하가 그 자기 일을 맡아야 되고 그저 직분을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능자 재직하여 능력 있는 자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저 자리에 있어서 직책에 있어서 국가 한가하던 급시시하여 나라가 한가롭거든 이때 미치어서 명기 정형이면 그 정사와 형벌을 밝히면 수대국이라도 비록 대국이라도 필외지의리라 반드시 두려워할지니라. 거기에 보면은 현자와 능자의 차이에 대해서는요, 그옆 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주자의 주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자의 주석을 인용해서 설명했는데요. 자, 현은 유덕자라. 다시 말해서 현인이라라고 할 때는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사지재위면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위에 자리에 있게 한다면 조기 정군이 선속이요 좋기 임금을 바르게 하고 바로 풍속을 선하게 하고 정군이라라고 하는 말은 저 뒤에도 격군 비심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임금의 그릇됨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빌려서 지금 주자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격군비신 그 임금의 그릇됨을 바로잡아서 임금을 바르게 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풍속을 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는 그저 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재하니 바로 재질이 재주가 있는 것이니 있는 자이니 사지재기면 재직이면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직책을 맡게 하면 즉 조기 수정이 입산이라 바로 정사를 닦아서 바로 일을 세우느니라 성김을 바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스로 수정하는 것과 임금을 바로잡는다 그러면 전체가 나라 전체가 바로잡아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른바 지도자의 무능력이죠. 덕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거와 관련해서 사마천이 아니라 사마광이죠. 자치통감에 뭐라고 했냐면 덕과 제주. 요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요두 가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제주와 덕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덕이 제주보다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제주가 덕보다 많은 사람. 옛날에 올해는 한 번도 얘기 안한것 같다. 참. 작년에 몇번 얘기가. 이거 다 갖추고 있으면 뭐가 돼요? 우리 공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냐면 선생님 도대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걸다 외우셨습니까? 그때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도는 일이관지라 표현하셨죠. 그죠? 이치만 통하면 다시 말해서 덕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죠? 두루두루 다그 겸비한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한다? 성인이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재주보다는 덕이 더 월등 많은 사람. 재주는 조금 모자라다. 덕이 많은 사람은 군자, 그죠? 군자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덕보다는 재주가, 덕은 거의 없고, 재주만 이렇게 많아가니까 요즘 정치인들 좀 뭐, 좀 이름 좀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소인이라 한다. 자,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재주가 있는 사람과 누구를 쓰겠느냐, 그러면은 차라리 누굴 쓰라 그랬어요? 그것도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이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니까 지금 거기서 보면 제 능력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주가 있는 자라 그랬고 바로 수정 입사라 그랬죠 정사를 잘 닦아서 그다음에 자 일을 세운다라고 표현했는데 정사를 잘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권무술수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를 잘못하면은 어지럽힌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까지. 오히려 재주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끄러운 것도 아마도 온통 재주 있는 자들이 뭐 이리저리 보면 재주들은 많죠, 그죠? 뭐 말재주부터 시작을 해서 자 두루두루 많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른바에서 임금님이 그죠? 임금에 대해서 귀덕존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말도 지금 제가 뒤에는 설명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다 중용하고 연결되는 말이 되는 거죠. 아, 주공이 아니라 중용이 아니라 중용 중용 맞죠? 중용에 보면은 애공이 문정한데라고 하는 맞죠? 애공이 문정한데 애공이 정사를 물었더니
공자가 바로 구경대법에 의거해서 표현하죠. 여기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여기는 아직 설명을 안 했나요? 구경대법에 애공이 문정 정사를 하는데 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할때 바로 이제 구경대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수신이라 그랬죠. 먼저 내 몸을 닦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존현이 되죠. 어진 일을 존숭하고 바로 요 내용입니다. 어진 일을 존숭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다음에 친친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친친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관성 임사하는 사람. 저기 관직 높은 사람 뭐라 그러죠? 어? 경대신이요. 경대신대. 저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네. 경대신. 그죠? 대신을. 이를테면 우리가 일을 맡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공경하라. 그 사람을. 그죠? 공경해서 그대로 전권을 위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다 전부 나의 그 수족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든 신하들. 그죠? 군신들에 대해서 바로 뭐처럼 여겨라? 내 몸처럼 여겨라. 그래서 최군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라의 그저 세금,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게 바로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그저 멀리 기술직, 그저 기술을 재주를 그야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이 나라에 올수 있도록. 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그저 이 재주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부를 크게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늘 부드럽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거죠. 재우들을 다 품을 줄 알아라. 회 재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와 관련해서 회 재우. 맹자가 거기서 존덕 아니 뭐죠? 귀덕 존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현과 경대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자 임금의 그 수신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진 자와 그다음에 능력 있는 자를 다 저기 뭐야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혀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유사시다. 뭔가 예기치 못한 변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항상 중요한 것이 급선무가 있죠. 그래서 급선무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만 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죠? 국가가 특별히 이런 급선무로 해결돼야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한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유사시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시기에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명기정용이라 혹시라도 잘못된 형벌이 있거나라고 할 때, 그리고 정사가 일부 저기 뭐야 이런 정사의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돌아갈 때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 바로잡아서 분명하게 해둔다면은 그래서 이제 정치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웃나라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이 나라가 작은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집어삼켰다가는 오히려 외교적 비난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이를테면은 앞서서 어떤 나라가 나왔었던가요? 제 나라가 자 이제 제 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거의 엇비슷한 천승지가가 그죠? 천승지가의 연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나라에서는 이른바 해서 군주하고 재상 사이에 뭐예요? 양위 문제가 있었죠. 그 군주인 쾌와 재상 그 자지라고 하는 그 재상과의 그 사이에서 이뭐 양위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내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선 제 나라가 가서 꿀꺽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이제 병탄을 하느냐, 우리 한일합방처럼 합방을 하느냐, 마느냐, 좀 이런 상황에서 제 나라가 그냥 합방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만은 주변의 국가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제 나라를 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나라가 어쩌지 못하고 쫓겨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맹자가 강조하는 것은 비록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국가의 정치적 기반이 안정되고 맞아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나라라도 결코 함부로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어진 정치가 중요하더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비유를 합니다.
쉬운 대천지 미우무하여 대라고 할때 대자가 이를 대자가 되는 거죠. 미칠 태자가 태 미칠 태자 태천지 미우무하여 하늘이 우무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햇볕이 나고 비라고 하는 것은 흐리죠. 햇볕이 있으면 양이 되고 비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 내리는 것, 비 오는 것을 음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미치어서는, 그러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는 철피상두하여 저 뽕나무 뿌리를, 그죠?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서라고 하죠. 뽕나무 뿌리를 벗겨서 뭐 이런 뜻입니다. 뽕나무 뿌리를 벗겨서 뿌리, 그러니까 껍질을 벗, 철하는 거, 껍질을 벗긴다라는 거, 뽕나무 뿌리에 그 껍질을 벗겨서 주무유호면, 얼개 유자라는 것은 남쪽으로, 뭐죠? 그 문이, 창문이 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거니까 유호니까 그 남쪽으로 난그 문을, 문과 창과 그 문을 주무, 얼기설기 얽어두면, 그죠? 얼기, 이거 지금 누가 하느냐면은, 저 뽕나무 뿌리 껍질을 갖다가 자기 집을 얼기설기 엮을 것이 누구냐면은, 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새로 돼 있나요? 아, 저기 말고, 밑에 보면, 그 145쪽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바로 치호편이죠. 치호라고 하는 건저 올빼미 종류입니다. 이를테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주공이 이른바 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대신 총재가 되어서 이제 그 섭정도 했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어린 인고 성황이 어린 뒤에 이제 등극을 하고 나니까 이른바 해서 그때 당시 섭정할 때 그러니까 섭정할 때그 아우들이었던 관숙, 채숙, 곽숙이 바로 은나라의 왕자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은 땅을 바로 이제 누가의 폭군 걸 주의 아들로 해서 제후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은나라의 그 왕자와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주나라를 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숙이 자기가 이제 왕좌에 오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다시 이제 그 주나라의 기반을 안정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노래 부른 것이 바로 주공의 그 치호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치호라고 하는 시인데 저 미물인 저 새도 그죠? 미물인 새도 바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해서 한가할 때 조금 좀 여유로울 때 아직 비가 새들한테 비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날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부지런히 저기 뭐야 그 뽕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집을 이리저리 얼기설기 얽는데 그죠? 그래서 얽겨두면은 금차하미니 이제 저 아래 백성이 예 그죠 이 아래 백성들이 혹감 모여 하늘 혹 감히 나를 모멸하는가라고 하죠. 나 같은 미물도 이렇게 하는데 미리 대비책을 다 세워두는데 미물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 것인가라고 하거늘 공자가 바로 이 시를 읽어보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위 차시자. 그죠? 이 시를 지은 자. 이 시를 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시에는 작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시라고 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시 속에 바로 노랫말이, 노래가 있는 거죠. 노래와 시. 그러니까 이 시를 노래한 자 기지 도호인저. 그 도를 아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 주공한테 하신 말씀이죠. 능치 기 국가면, 능히 그 국가가 다스려진다면, 수감 모지리오, 누가 감히 모멸, 엇가죠. 능멸하겠는가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정되게 잘 다스려지면은, 비록 옆에 있는 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그래서, 금 국가 한가얻은 급시시하여, 반락 태우하나니 그런데 지금 전국 시대에 이 이른바 왕이라고 하는 자들 또 제후라고 칭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보건대 국가가 한가할 때 그죠? 국가가 한가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뭐 하더라? 반락 태우하더라. 그러니까 명기 정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냥 놀고 반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즐거울 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반자 잘 보면 뭐 하고 노는 거예요?
뱃놀이하고 노는 거죠. 뱃놀이하고 놀고 즐기고 그다음에 게을리. 게을리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오만하게만 하고, 그죠? 오만하더니, 게을리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시되면서 오만하게만 하더니, 바로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라? 스스로가 화를 구하는 것이니라. 그죠? 스스로가 화를 구하시는 것이라. 자, 화와 복은 무불자기구지자니라. 스스로가, 그죠? 자기 몸으로, 몸소, 그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기야, 자기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라는 건데, 몸으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몸으로부터 구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화와 복은 다 누구에서 비롯된다? 나, 그죠? 자기 스스로가, 이러면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하는 것이라. 오늘날은 이제 말이 달라졌으니까,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다시 또 시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은 배몽이 자고다복이라 하며, 영은 배몽이 자고다복이라 하며, 요거는 태갑, 아, 저기, 문항편에 나오는 시네, 이것도. 영은뱀의 길이, 그죠? 그 길이, 천, 언자는 여기서는 어조사로 해서 굳이 해석을 안 합니다. 길이, 하늘의 천명과 짝함이, 그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과, 명을 그대로 받아서 그 명을 바로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명과 짝하는 것이 스스로가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라고 하였으며, 또, 서경에 있는 하서가 되죠. 저기 상서. 다시 말해서, 은나라 역사책이었던 태갑이 있죠. 태갑은 누구냐면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탕림금의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 요 사이에 또몇 명의 또 임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 뒤편에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태갑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아직 어린 나이에 올랐는데, 대단히 오만무쌍했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 재상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로 이윤입니다. 자, 이윤은 이른바 거의 절대고 이른바 천자를 이른바 천자인데도 불구하고 동땅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추방을 시켜서 바로 여기에서 자, 이른바에서 깨닫고 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년상을 아예 그 저쪽에 가서 치르도록 만드는 거죠. 동땅에서 근신하면서 지내라 그러면서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을 때 다시 불러서 천자의 자리에 올려놨었던 거죠. 그 태갑에 보면은 그 이윤이 했던 말입니다. 천자글은 유가이언이와 자자글은 불가활이라. 자, 하늘이 지은 재앙, 그죠?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가히 어길 수 있지만, 오히려 가히 어기거니와, 그러니까 어겨도 괜찮거니와, 스스로가 지은 재앙은 살아날 수가 없느니라. 가히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니 이를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지은 재앙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저 뭐 옛날에 쓰나미가 일어나더라면 당연히 피하는 게 우선이죠. 그죠? 그래 얼마든지 스스로 피해도 가히 괜찮지만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또 그런데 스스로가 지은 재앙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뭐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자 반드시 어진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특별히 유사시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그 정형 바로 정사와 형벌을 늘 바로잡아 놓을 것을 바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국 시대의 그 제후들이나 이른바 왕자들은 그 전쟁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시간 난다 그러면은 뭐예요? 가무음주에 푹 빠져서 지내더라라고 하는 것을 빗댄 내용입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뭐 그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네 몸이 편안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거는 오산이다. 지금은 편할지언정 머지않아서 틀림없이 화와 그 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